장지로 전투에도 지금 73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열려면 되는데, 하지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왜 전쟁이 무서운 건지, 어머니들이 강한 건지 알수 있는 사진입니다. 컬렉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야큐 솔저라는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가 라미입니다. 이때까지 수집한 물건들이 좀잘 팔려서 그 비용으로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도 한번 훈련소를 나가면은 훈련소에서 이렇게 이제 단체생활 찍어주잖아요. 전 이런 파노마 하는 사진 좋은데 1952년 1월에 이제 어느 훈련소였는데 아마 이때 병력들 대부분 다 많이 미국 한국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제 명단이나 그런 걸 분실됐고 어느 누구가 참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젊은 청년들이 훈련을 마치고 한국전에 참전하기 전에 이제 찍은 단체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했으려고 원래 이제 많이 했는데 이 경매 낙찰받으신 분에게는 컬렉스에서 무상으로 되게 좋은 액자로 제작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저도 많은 사진을 찾아봤지만 되게 희귀한 사진입니다. 한국군이 태극기를 흔드는 사진 봤지만 미군이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사진은 거의 없었거든요. 뒤에 보면은 1950년 9월 19일 부산에서 촬영됐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됐던 인원 이름까지 다써 있습니다. 당시에는 되게 조그만 사진만 뽑았는데 특이하게 거의 이제 A5 형식으로 되게 컬러리티 높게 사진인 거고요. 그때 현상하신 분이 이게 찍은 사람이 캡틴 TD 피셔라고 여기 밑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제 카피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나눠준 거랑 이분 간직했기 때문에 거의 오리지널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당시 현상에서 이제 간직했던 건데 되게 소장 가치가 높은 사진을 생각합니다. 아, 요 사진은 저도 봤을 때 깜짝 놀랐고 전시 때 이제 잘 사용하고 싶어서 네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은 국군이 한 민간인 어머니를 머리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료하고 있고 보시면 그 와중에도 어린아이 젖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전 저널리즘 책에 보면은 이거 되게 유명한 한국 그 전쟁을 찍었던 작가가 찍은 작품이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슬퍼하며 고개 돌린 이유가 사진 찍은 동시에 둘째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슬픔을 참지 못해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왜 전쟁이 무서운 건지, 그 다음에 왜 어머니들이 강한 건지, 강한 이유를 알수 있는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은 미 국무성이 이제 나 작가가 보관하고 있고, 보도 사진이라 가지고 되게 한정적으로 뭐한 10개, 뭐 20개 정도 이제 그런 신문사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와이어 포토로. 거의 남아있지 않는 되게 귀중한 희귀본이고요. 그리고 국군을 이렇게 촬영한 것들은 되게 희귀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제가 군장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군장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소품들이 들었었는데 2차 대전 때 와서 아마 일본에 거주하다가 한국 때 미군정 때 오셨던 분들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근무했다는 것도 있고 한국을 알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림이야. 보시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나 피플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국의 특성들, 그다음에 뭐 어떤 컬처, 섬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환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재밌는 거는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영어 발음으로 한국에서 간단히 소통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자, 굿모닝이라는 겁니다. 굿모닝, 안녕, 에, 주무, 소슴, 니커 라고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네, 발음 그대로 해서 보시죠. 땡큐는 고, 맙, 심, 네데. Speak slowly 있대 있습니다. Speak slowly 천천히 말 합세. 재밌네요 생각보다. 그 당시 썼던 포켓 가이드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 가지고 계신 게그 당시 이제 많은 참전용사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이게 보통 이게 포켓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인데 여기 철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심장하실 때이 사는 경우 많이 있어요. 철판된 버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포켓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그 당시 써였던 1945년 다이어리.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또 이제 아마 요런 숫자들을 이렇게 찍어서 맞춰가지고 이제 도장 찍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잉크는 다
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썼던 이제 아마 이건 2차 대전 때 뭐 국기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뒷면에는 이제 그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군인들 휴장 같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미 육군의 이제 요 상징 요 가슴에 달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그리고 요게 같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항공기 당시에 썼던 이제 식량입니다. Crackers Candy Jam. 예, 여기 깡통이고요. 요거는 피넛 버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고요? 아, 네. 그 오레곤에서 만난 빌 초심님이라는 이제 미 7사단 장진호 참전 용사가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때 이제 장진호 때 가지고 계시다가 안 먹고 가시다가 보관하셨는데 작년 이제 10월에 오레곤에서 만나 뵈면서 자기가 이제 줄 선물이 있다. 혹시 이런 걸 받고 싶느냐. 오! 사실 이게 되게 뭐 경매 사이트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제 아직 안 뜯은 실이 되고 깨끗이 돼 있고. 와, 이베이 보니까 부르는 가격인데 상태 좋으면 보통 500불, 뭐 800불 부르는 게 가격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지로 전투에서 지금 73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더 전에 만들었으니까, 예, 꽤 된 거죠. 70이 넘은 겁니다, 이거. 밀봉 상태라서, 그래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때 2차 대전 때나 항공중에 썼던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소장 가치가 높은 이제 그 당시 썼던 이제 그 전투 식량 중 일부입니다. 그렇죠, 열면 되는데 사실 열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예, 사신 분이 직접 여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자, 보시면 이거는 태극기입니다. 이제 참전용사의 유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 직접 그렸습니다, 다. 아마 전쟁 또 갔다 오시면서 대부분 한국군이 준 선물이라던가 아니 미국 성적이랑 바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태극기 사실은 뭐 상태가 정말 좋은 것들은 만불, 만오천불 되게 부르는 가격일 정도로 되게 희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던 많은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분들의 그런 희생과 노고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네, 그 당시 태극기입니다. 이제 또 전시회 쓰려고 샀던 이제 그 당시 타임 매거진의 메가더 나왔던 네, 잡지입니다. 왜 이 매거진이 희귀성이 있냐면 바로 1951년 4월인데요. 바로 메가더가 사령관에서 물러났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물러나면서 인파들이 환영받고 이런 기사가 있고 상태 보관 잘 좋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페이지를 좀 전시할 때 쓰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저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이 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광고가 뭔지 어떤 기사인지 뭐 아시아에 어떤 전투가 있는지 이런 거 자세히 나온 역사적 기록 자체에서요 아무래도 이런 게 소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광고 들어있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퍼포라트 훈장이라는 건데 전쟁터에서 부상 당하면 주는 훈장입니다. 네, 이거 참전용사분들에게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허리 쪽에 총상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허리랑 다리.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받는 이 퍼포라트도 다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걸 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럽 전쟁 마무리되는 과정에 일본 태평양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의 섬들을 할 때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상자나 부상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찍어냈대요. 근데 원폭이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빨리 끝냈던 거고 그 다음에 퍼포라트가 엄청 많이 남아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다쳤던 분들을 죽어도 남아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올해 새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대전, 뭐 베트남, 뭐 한국전쟁에서 이거 받으신 분들 있으면 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퍼플아트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 용사들한테 주는 유엔 참전 기장입니다. 이렇게 위에 붙이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참전 용사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달고 다니시고 위에 달고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요 참전 기장. 이제 대부분 참전 종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긴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소장 가치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출첩 이상인 건데, 전 한국전에 관한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비가이즈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이 킴이라는 걸 봐서 아마 한국분이 그리지 않았을까. 보면 여기 DMZ 나오고, 이제 그때 좀 총 들고 있고, 이제 슬퍼하는 모습. 한국전 갔다 왔던 기억들, 그런 걸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리지널 품에서 오래돼가지고 캔버스 이렇게 됐고, 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원 아웃 됐는데, 역시 이제 마치 경매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컬렉스에서 액자로 무상으로 제작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다른 형태로 그림이나 사진이나 기록이 돼서 아마 이것도 되게 소장 가치가 많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한국전 관련 이제 아트웍인데요. 영국 참전용사에 물어보니까 이 군복이 영국 군복은 아니고 아마 캐나다 군복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사인돼 있고 1950년 사진인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영국 인테리어에서 봤다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이 인원이 누군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 한 분을 생각하고, 파스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액자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당시 했던 방식 그대로 다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장가치 높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은 작업실에 매일 걸어놨던 작품 중 하나인데, 지금 프로젝트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내놨습니다. 이 옥션을 진행하는 이유는 방금도 촬영 중에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참전용사 분이 돌아가셨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우리 적입니다. 매일매일 돌아가시는 분 계시는데, 이런 옥션의 형태로 조금의 비용을 마련해서 그 조그만 시간을 사서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프로젝트 솔드는 더 늦지 않게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